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51페이지에요, 51페이지. 인문제 특성 용변가를 보고 있고요. 용도의 대항성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용도의 전환 가능에서 화살표, 경제적 공급을 메모했잖아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자, 용도를 바꾼다. 용도적 공급 이렇게도 불러요. 용도를 바꾸네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따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별도로 경제 공급의 예 화살표 되어 있죠. 여덕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일일이 메모해야 됩니다. 예. 제가 다 서점에 이렇게 공부 안 돼요. 중요한 것들은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택지 조성, 수면 매립입니다. 주로 전지나 답지, 논이나 밭을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어났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수면 매립,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또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공급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 출처가 잘 됩니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 지난주에 공부했죠.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로 택지지역, 농지지역, 인지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후보지가 되고, 다시 택지는 주상공으로 세분되는데 주상공끼리 세분된 용도가 바뀐다면 이행지입니다. 이런 것도 용도가 바뀌는 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이다. 세 번째, 3번도 꼭 알아야 됩니다. 출제가 되었어요. 집약적 이용입니다. 집약적 이용. 예를 들면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2층만 지었대. 2층. 2층만 지었대. 2층을 안 짓고 여기다 더 올리자. 이렇게 10층을 지어 올리자. 얘가 바로 입체적 이용, 집약적 이용이잖아요. 이것만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이용에 세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무척 커, 면적이 아주 큰 땅입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딸랑 집을 한채 지었다. 좀 심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하자. 이렇게 세분화시키니까 주택을 몇 채? 아홉 채나 지을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이용에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산지가 있어요. 즉 임야. 그럼 이 산지에 이 땅을 여러분들 공포 시간에 공부하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늘한 문제 나올 거예요. 바로 근형치할적이죠. 근형치할적이다. 우리 선배 근형이 있는데 먹었다 하면 자주 치하거든요. 근형치할적. 건축하자.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개량해가지고 허가받아서
공장 부지, 전원주택 부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형, 토지 형질 변경이죠. 역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얘는요, 토석 채취, 토석 채취, 8, 분할이죠. 적, 적재.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물건을 한 달 이상 적재 쌓게 되면요, 이런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적재 또는 이제 공판상으로는 적치라고, 적치. 적재 또는 적치가 돼요. 자, 이런 행위는 전부 다 허가 받고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런 땅을 사서 허가받고 여기다가 전원주택 부지로 토목공사 해가지고 그 땅만 분양하더라도 무조건 배 이상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만큼 뭐지?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공법상 용도지역 전환입니다. 연초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수도권은 아닌데 대구지역. 자, 대구지역에 대구시가 발표했어요. 종상향하겠다. 종상향은요, 용도지역의 이 종류를 올려주겠대요. 그래서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이나 제3종을 올려주겠대, 종상향. 모든 지역이 아니고요. 특히 낙후된 지역. 대구의 수성구에 만촌동이 있어요. 동네 좋아요. 처음부터 다 단독주택 이래 자리가 막 더더더 붙어있는 거라. 그런 지역은 너무 노후되고 오래갔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면적을 작업하게 되면 2종이나 3종으로 종상향 올려주겠대요. 또는 뭐 대면동 남구 일부 지역. 몇 군데 지역을 종상향 한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개발돼 버리면 이 단독주택을 전부 다 아파트 짓겠지. 2종이면 중소아파트, 3종이면 고층아파트잖아요. 공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모두가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얘가 뭔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특히 요거 색깔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힘이 직결돼 버립니다. 경제적 공급.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떠올리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유효 사용으로 용도를 선택하자. 최사의 강조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용도를 바꾸어서 공급을 늘린다. 경제적 공급. 주된 포인트가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래 2번. 용병가 중에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토지도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잖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문제 특성입니다. 따라서 병합, 분할 때문에 1번, 제휴 이용, 즉 최사회 관계를 본다면 두 번째 줄, 따라서 병합, 분할 가능성은 밑줄 아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 합병함으로써 가장 좋은 최유 이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말은 어려워요. 한정각이요. 2번 잠시 보류. 어렵다. 3번 먼저 봐요. 3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병합으로 인하여 대상 부동산의 효용이 증가해서 밑줄입니다. 규모의 경제 밑줄. 다음에 폴로테지 현상 합병과로 합병 증가 밑줄. 규모의 경제와 폴로테지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도 병합 분할 때문인데, 자, 폴로테지 현상은 말 그대로 합병하는 현상, 합병하다.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규모의 경제도 우리 시험은 간간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필기는 그냥 강의 노트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강의도서 보니까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가 나와 있죠.
우리 시험은 연어심의 단어가 들어들어 나오고 모의고사 자주 나옵니다.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얘는 안 나오니까 참고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땡땡 네모돼 있잖아요. 얘가 핵심 단어가 돼요. 작은 땅이 있어요. 땅이 많잖아요. 땅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땅들을 이렇게 전부 다 크게 합병하죠. 합병해서요. 어떤 땅이 되지? 규모가 커졌잖아요. 합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땅을 큰 땅으로 이렇게 합병해서 여기다가 큰 공장을 지어요. 큰 공장. 큰 공장을 짓게 되면 이를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 규모를 크게 해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이두 가지 경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많이 찍어내잖아요. 대량 생산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물건을 만드는 평균 단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겠지. 얘가 네모 박스예요. 따라서 대규모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많이 만들수록 평균 단가는 절감된다. 이때 평균 단가가 다른 말로 평균 대응입니다. 얘가 이렇게 절감이 돼요. 따라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평균면이 절감되는 구간은 아주 좋은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공인모에서 자 기본서 책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이 온라인 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만 권 잡을게요. 책을 한권 찍으면요 감당 못합니다. 인쇄비부터 해가지고 이거보다 몇천만이 넘어가. 근데 한 권에서 10권, 100권, 1000권, 만 권. 이렇게 많이 책을 만권 찍어내게 되면 책 단가는 확 떨어지거든. 이게 뭡니까? 규모의 경제. 그래서 만권 찍을 때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 비용 절감되니까. 이제 오버합니다. 오버해요. 만권 찍지 말고 10만 권 찍어야지. 자, 저희 공인모가 책을 10만 권 찍으면 10만 권팔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팝니다. 10만 권못 팔아요. 무슨 말이지? 만 권은 팔리는데 나머지 9만 권은 재고. 참고 재고가 잔뜩 쌓여버려. 그러면 손해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더 많은 생산, 대량생산 하게 되면 지나쳐버리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합니다. 평균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이때부터 창고에 보관비용, 물류비용, 광고비용 막 갖다 부어도 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생산은 어디까지? 규모의 경제, 평균 등이 절감된 데까지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하게 되면 뭘 떠올려? 무슨 비용? 평균 비용. 무슨 비용? 평균 비용. 그럼 쉬면 장난치지. 여기다가 싹 지워버리고 한계 비용 X 틀린 말이지. 바뀐다는 속지 말래 말입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나중에 경제에 가서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 하게 되면 무슨 비용? 평균 비용 절감까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이 모두가 합병, 병합분할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병합분할로 인해 동그라미 2번 어려워요. 이거는 첫 시간 설명 부담이 드는데 일단은 자, 제목을 밑줄 아세요. 한정 가격 개념 제시. 무슨 가격? 한정 가격.
말이 어려워요. 한정 가격은 어디서 공부하느냐? 감정평가에서.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미지했죠. 그러면 제목에다가 화살표 하나 더 적어줄래요? 화살표요. 기회의 원칙 적어. 이 단어가 빠져있어요. 기회의 원칙이다. 한정가격 하게 되면 기회의 원칙을 근거라고 예를 들어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책맨 마지막 편에 감정평가 공부할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 얘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어요. 땅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는 맹지, 맹지. 얘는 B가 땅이 맹지니까 얘가 최유효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즉 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병하자. 합병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기가 막힌 땅이잖아요. 최사가 되기 위해서 합병한 내 말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다시 A가 땅이 좋다고 했죠. 요 땅을 3억 잡을게, 3억. 그럼 맹지는 가격이 떨어지겠지. 얘는 2억 잡을게요. 합쳐서 합 얼마? 5억이죠. 만약 이 땅을 최사가 되기 위해서 합병하게 되면 이때 합병 후에 땅값은 5억만 될까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5억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6억 잡을게요. 물론 더 되겠지만 자, 이 그림 보시면서 합병 전 합병 후, 다시 합병을 통해서 순수한 가치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1억 늘어났죠. 가치가 1억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1억이 순수한 가치 증가분이다. 순증가액이 됩니다. 이거 많이 보잖아요, 흔히. 자, 지금부터 따라오셨다면 지금부터 한정가격 기원칙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합병을 통해서 가치가 이만큼 늘어나서 이때 늘어난 순증가 1억은 A만이 1억을 만들었습니까? B만이 1억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같이 1억을 만들었어요? 같이 1억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A도 기여했고 B도 기여해서 같이 1억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기여 원칙입니다. 기여 원칙. 기회 원칙은 전체를 크게 만들었잖아. 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기여해서 1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여기가 기회 원칙입니다. 다시 계속 깊게 들어갑니다. 지금 순수한 기여도 금액을 따져보자. 여기가 정확한 기회 원칙입니다. A, B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어울려서 1억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A가 얼마 기여했고 B가 얼마 기여했을까? 이 금액을 정확히 기여해보자. 이거 기회 원칙입니다. 그럼 1억이 될거 아닙니까? 자, 숫자 약해도 어려운 말 아니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합병 전 토지가 합치니까 5억 했잖아. 네, A가 3억이고 B가 2억이고. 그럼 여기서 프로테지 낼 수 있겠죠. 전체 5억 중에서 3억은 몇 프로? 5분의 3. 60%. 5분의 3이니까. 그럼 B 부분은 5분의 2잖아요. 5억 중에 2억이니까. 몇 프로 나머지? 40%. 얘가 이제 구성 비율이 돼요. 나왔잖아요. 그럼 답 나왔지. A는 60% 기여하고 B는 40% 기여하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네.
1억 중에서 A가 60%니까 얼마? 6천만 원. 나머지 B는 얼마? 4천만 원. 여기까지가 기회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국 합병을 통해서 가치가 늘어났는데 A가 6천만 원 기여했고 B가 4천 기여했고 그래서 1억이 늘어난 거예요. 1억이.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기회 원칙. 다음에 그 어려운 한정가격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한정가격. 자, 다시 그림자를 보세요. 합병 전 땅이 있잖아. A가 답답할까요? B가 답답할까요? B가 답답하지. 맹지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B는 A한테 제안합니다. 야, A야. 너 땅 내한테 팔 수가 없니?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너 땅 팔게 되면 시장 가격이 3억이잖아, 3억.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현금으로 내일 현찰 3억 줄 테니까 땅 팔아라. 여러분이라면 팔아요,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왜? 합병하면 가치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국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3억 줄게. 절대 안 팔아. 다음 날, 더 좋은 조건 제시합니다. 아, 그래? 좋다. 내가 큰맘 먹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1,000만 원더 얹어줄게. 3억 1,000. 여러분이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뭐죠? 뭔가 배분이 적잖아. 느낌이. 안 팔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2천만 원 줄게. 3천 더 줄게. 4천 더 줄게. 얼마가 될 때까지? 요거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3억 6천만 원 줄게. 팔아라. 이래 되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 합병했을 때 그 기여도가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었잖아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서로 매매가 돼. 얘가 바로 A의 한정가격입니다. 항상 합병을 하게 되면 가치가 늘어나요. 그걸 반영을 해줘서 웃돈 줘야 돼, 웃돈. 예. 웃돈이 반영된 게 무슨 가격이요? 한정가격. 그러면 이 한정가격은 항상 A하고 B 사이에만 한정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입니다. 한정가격. 시장가치는 3억이잖아요. 3억 시장가치가. 근데 6천 더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돈더 주니까. 한정가격 설명 끝났습니다. 다시. 그러면 만약 거꾸로 B도 A가 B 땅을 산다고 하면 2억 갖고 안 되겠지. 얼마 더 줘야 됩니까? 네, 요거. 네, 그러니까 B도 여기다가 B 땅도 여기다가 4천만 원. 더 주면 합리적이잖아요. 얼마? 2억 4천이 B의 한정가격입니다. 합치니까 6억이 되지. 6억이 되지, 6억이. 여기까지 한정가격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정가격 뭐 때문에 합병하니까 병합분할, 합병하니까 결국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런 한정가격 개념이 제시가 된단 말입니다. 한정가격은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은 아주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1월 달에만 설명, 앞으로는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해할 때 제대로 딱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3억 6천이면 한정가격, 정상적인 매매가 성립이 될 건데, 그런데 애가 고집부려. 그래도 안 팔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 3억 7천 줄게. 안 팔아. 8천 줄게. 안 팔아. 그러면 B가 A한테 최고로 주시는 가격은 얼마 주면 될까요? 요거 몽땅 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가치가 1억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다가 애따 니 처먹으라 하면서 1억을 다 전부 다 줘버립니다. 더 주면 이제 B는 손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얼마가 되지? 사학이죠. 이때 사학이 주식에서 말하는 상한가. 상한가격입니다. 상한가격.
그리고 지우세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 넘었으니까. 우리 시험은 한정 가기까지만 묻지. 예. 또 고집 부리면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상한치까지 올라간다. 상한치까지. 얘가 상한 가기입니다. 그러면 상한 가기 하게 되면 이런 혹시 뭐안 떠올라요?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알박기 들어보셨습니까? 알박기. 알박기가 이거야, 이거. 아파트 부지 지으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수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알박기에게 최고 좋은 땅이 어딜까요? 요 땅이지. 요땅 없어 사업 못하니까. 땅 여기 있으면 애따 치아뿌라 하면서 이 땅은 빼고 아파트 지으면 돼. 근데 이 땅은 진짜 없으면 아파트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 땅은 알박기 대박이다, 대박. 얼마? 1억짜리 땅이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1억짜리 땅이에요. 이때 알박기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한정가게 주겠다고 해도 치아 싫어, 싫어, 필요 없어. 상한가게 준다 해도 싫어. 그럼 이제 계속 알박기 들어가는 겁니다. 알박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1억짜리 땅을 얼마까지 요구했을까요? 이거는 실전, 실화입니다, 실화. 알박기 판례가 있는데 판례 바로 직전에 실화거든요. 얼마를 요구했나 하면요. 80억을 달래. 기가 막히잖아요. 꼴랑 1억짜리 땅 갖고 80억 달래. 로또도 아닌데. 주겠습니까? 절대 못 줍니다. 소송 넘어갔어요. 넘어서 판결은 뭐냐? 판결. 판결은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땅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리하고. 무리하고. 34억은 줘라. 대박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심한 거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사업을. 알박기 해버리니까 고질적이고, 땅 가면 올라가 버리고. 이때부터 이제 알박기 니네 마음대로 못 해. 그래서 주로 이제 매수 방식에서 95%만 동의 받아버리면 나머지 5%가 악성이거든. 이 사람들은 나머지 5%에 해당이 돼. 악성들은. 그냥 매도 청구하면 돼요. 금액을 공탁 걸어버리고 사업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알박기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95% 되기 직전까지는 착 올라갑니다. 예. 요거 넘어가면 소송 받아보면 빼도 박도 못해. 그때부터는 그냥 감정평가 해가지고 재값 못 받아, 재값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들은 90%, 91, 92, 93딱올 때까지는 막 그냥 고집 부려버려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되면 재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더 고집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박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 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제 용역이죠. 이거 다 작업하는데 1년도 걸리고 길면 3년도 걸리고 길면 5년도 걸리고 힘들어요. 다 만나서 계약 써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용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면 돼요. 왜 못합니까? 부동산인데. 그래서 제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6회 때로 기억납니다. 7년 전이죠. 예, 26회 때 합격하신 분인데요. 올해 나이가 66이니까 7년 전이면 59이네요. 59세인데 이분이 저한테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1년은 A 법인, 또 1년은 B 법인. 일변은 법인이 좋아요. 법인에서는 일체계적으로
또 큰 걸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A 법인, B 법인 일 좀 배운 다음에 아이고 나 중개 안 해. 용역해야지. 사무실 내놓고 별도로 이제 그냥 뭐 CNC를 쓰든지 DNC를 쓰든지 예, 상호 달아놓고 자격증 걸어놓고 용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법인 하다 보니까 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용역해가지고 2년 전에 3,000평 좁는 땅인데 중심상업지입니다. 총 땅값 얼마? 1,400억입니다. 용역을 끝냈어요. 한 8개월 만에. 1년 안 그러세요. 그럼 보통 1,000억이 1,000억 잡고 보통 용역비가 보통 3%입니다. 멋지잖아요. 30억. 다 짓건 안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3분의 2는 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20억 벌어. 나머지 10억은요.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때 식구들 있잖아. 니들 다 고생했으니까 또 중개사람도 있을 거고 다 합쳐가지고 나머지는 니네 가져가라. 보통 운영하면 3분의 1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개만 했더라면 돈 몇 번 못 벌었지. 용역해가지고 크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한테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지금도 먹고 살만하지만은 나는 2년, 3년 잡고 앞으로 딱 두꺼만 달래, 두꺼만. 요거 두꺼만 더. 두꺼만 더 하게 되면 20억 잡아도 두꺼만 나면 한 60, 70억 되겠지. 좀 더 크면 100억 돼야 될 거고, 영역비가. 난 영역 두 개만 더 하고 저는 이제 인생 은퇴하랍니다. 여행 다니면서 즐기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계세요. 더 할 얘기 많은데 또 알바끼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많지만은 지금은 이제 심이 중요하니까 더 재미있고 깊은 얘기는 하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돈 버는 방법이 또 이것저것 있거든요. 예. 들어보면 또 재미있어요. 다 뭐 저랑 또 같이 배우고 같이 늘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니까. 예. 실무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병 아픈 날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한정 가격. 근거원칙은 무엇인지 기회의 원칙까지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끝. 다음에 53페이지 넘어가요. 용병가 중에서 자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은요. 뭘 떠올리지? 세종시. 자 세종시가 한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완전히 허허벌판이잖아요. 허허벌판. 근데 세종시가 지금은 이거잖아요. 지금 인구가 아마 50만 명 넘어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만 명 훨씬 더 넘어가고 40만 넘어간가? 어쨌건 이 세종시가 얘가 바로 10년 전과 지금은 바로 위치의 가변성이지. 왜? 인간이 이용하니까 세종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도로를 만들었지. 시청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고 다음에 아파트 만들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행정 위치가 달라지고 이게 바로 위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동암 1번, 2번, 3번이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위치 가변성은 괄호 하나만 적으세요. 괄호 인구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면 인구가 늘어나야 개발되면 대표적인 이유가 인구가 되고 두 번째 경제적 위치 가변성은요 괄호 수익 적어주고 특히 수익과 관계된 요인들이 많습니다. 수익 다음에 행정적 위치 가변성은요 괄호 정책 적어주고 정책과 관계된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더라 바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이상으로 용병가 해서 인문제 특성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성 끝났습니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4번, 지역성 감 잡히죠. 첫 시간에
부동성 화살표, 인접성 화살표, 지역성. 다른 말로 국지성. 그래서 4번은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뭐 국토성은 뭐 단어 봐도 아시는 거니까 패스하고요. 네모 3번. 건물의 특성. 건물의 특성. 건물의 특성은요. 오늘만 설명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32회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나왔다? 2회 때, 2회 때. 몇년 전입니까? 30몇 년 전이지. 예. 읽어갖고 뭐라고 그러죠? 전설의 고향이죠, 그죠? 예. 읽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게요. 오늘로서 땡! 할 겁니다. 예. 건물의 특성. 1번. 부동산의 약화, 2번 비용속성, 3번 생산 가능성, 4번 동질 가능성, 5번 토지의 일체성, 괄호 지배 종속성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또다 따라가고 읽고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쉽게 봅니다, 쉽게. 뭔지 아시겠죠? 부부 연계, 자연적 특성입니다. 용변과, 방금 공부했잖아요. 인문적 특성입니다. 건물은요, 자연입니까? 인문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 사람이 건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얘가 전부 다 안 된다. 얘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부동성이 아니잖아요. 완화가 됐지. 건물은 최근에 조립식 건물이 발달이 되었고 또 3D 그 프린트 있죠. 그죠? 3D 프린트. 그런 것들이 또 발달됐기 때문에 건물은 굉장히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부동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좀. 정확히 보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건물은요. 비용속성. 연구만 하지가 않잖아요. 40년, 50년 이렇게 수명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영속성도 아니고. 그럼 3번. 건물은 얼마든지 생산 가능하잖아요. 예. 부정성은 아니잖아요. 생산할 수 있다. 생산 가능성. 건물은 4번. 똑같은 건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동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부동성도 아니고, 부정성도 아니고, 영수성도 아니고, 개별성도 아니고, 전부 다 해당 안 된다고 하고 끝!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5번. 토지와 일체성. 저를 이제 괄호 단어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배성 또는 종속성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지배성 또는 종속성이다. 건물입니다. 괄호 5번은요. 건물의 지배성 또는 종속성은 건물이 토지를 지배할 수도 있고 토지로부터 지배받을 수도 있대요. 서로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한다. 얘가 바로 괄호 5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건물이 토지를 지배하더라. 얘는 주로 용도를 말해요. 용도. 용도. 자, 토지 있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다. 상가다, 공장이다. 용도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가 토지를 지배합니다.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 토지가 그 토지의 지배를 받는데요. 이런 사례는 바로 위치를 말해요. 위치. 위치. 만약 이 토지가 서울의 강남입니다. 끝났잖아요. 강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예.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100억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위치 땅이 있으니까 건물이 끝장나버렸잖아요. 면적이 똑같은데 강은 강인데 강원도의 땅입니다. 강원도. 그 땅에다가 똑같은 건물 지었어요. 건물이 똥값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치에 따라서 건물이 좋다 나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런 문장이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맨 끝에 토지와 금은 서로를 지배하고 종속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건물의 특성이고, 건물 특성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오늘로서 영원히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폐쇄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특성 마치겠는데요. 아마 타원의 수업과 비교하면 부동산 특성을 이렇게 3시간 동안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를 알도록 제대로 논리적으로 알고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특성은 누구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파트만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57페이지. 활동과 현상인데요. 일단 제목만 딱 보고 저는 폐쇄할게요. 왜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굉장히 희박이에요. 희박하니까 일단 폐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건너뛰고요. 3월달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포인트만 딱 제가 체크해주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지나가시면 돼요. 거의 한 문제가 너무너무 약한 부분인데. 1편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자, 이제 교재는 2편 강론 넘어가죠. 강론. 자, 강론 파트가 79페이지 보시면 79페이지 1장 부동산 경제론 나와요. 경제론. 제1절 부동산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 핵심 파트죠. 기본적으로 너댓 문제가 나와요. 너댓 문제. 해서 기본 네 문제, 다섯 문제 잘 나오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5분 동안 수업을 더 해본 들 설명이 중간에 끝날 거니까 지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